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예, 인칭대명사하고 의문사라고 하는 什么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인칭대명사, 예, 나, 너, 그리고 우리 이런 단어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오늘 공부 역시 시작해 볼까요? 예, 자, 우리가 이 앞전에서 우리 회화 두 개를 배웠어요. 그쵸? 예, 하루는 우리 인사하는 거, 그리고 또 하루는, 예, 우리 이제 형용사 수렴으로 해서 안녕하십니까? 하는 이런 내용을 배웠는데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인칭대명사가 나왔었어요. 예, 나, 我, 그리고 당신, 你, 그리고 그녀라고 하는 것도 나왔었죠? 타라고 해서. 그래서 그거를 잠시 우리 한번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우리 칠판에 보면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중국어에도 역시 말을 할때 1인칭, 2인칭, 3인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인칭이라고 하는 건 나, 2인칭은 예, 당신 하는 상대방을 얘기하고 3인칭은 예, 누군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단수형, 복수형 이렇게 써놨는데요. 단수형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예, 혼자인 사람을 얘기해요. 그리고 예, 거기에 복수형 두 사람 이상 있을 때는 예, 우리가 뒤에다가 머니라고 하는 걸 넣어서 이제 얘기하게 돼요. 자, 그럼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1인칭에 네, 단수 혼자인 거를 얘기할 때는 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들 하는 우리 복수를 얘기할 때가 있죠. 그때는 바로 먼을 넣어서 워먼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네, 자, 머니 붙을 때는 경성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2인칭. 2인칭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니, 당신이라고 하는 거에 님이라고 하는 예, 자 우리 니라고 하는 거에 마음심자가 들어가 있는 예, 그래서 누군가를 마음으로 받쳐준다 하는 상대방을 존칭해주는 당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 뭐 저보다 연배가 높은 사람한테 쓰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니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자 그리고 당신들이라고 하는 복수형도 있어요. 예, 니먼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자, 역시 경성이죠. 자, 그리고 3인칭에는 우리 좀 이렇게 복잡하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읽는 거는 다 똑같이 타라고 읽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글씨는 남자인 그를 얘기하게 되고요. 여기 있는 여기 여자가 표시되어 있는 요거는 여자인 그녀를 얘기하게 돼요. 자, 그리고 요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요. 사물을 지칭하는 그것 하는 예, 3인칭 대명사예요. 자, 역시 우리 요 3인칭에도 먼을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어 주게 돼요. 그래서 똑같이 읽는 거는 타먼 해서 그들 예, 그녀들 그것들, 예,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요 기본적인 요 인칭대명사는 알아두시고 우리 회화에서 많이 활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의문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의문사라고 하는 것은 역시 누군가에게 물어볼 때 쓰는 의문을 나타내는 의문사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게 있죠.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세요? 네,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무엇에 해당되는 그런 의문사가 있어요. 중국어에도 역시 있어요. 자, 여기에 있듯이 이렇게 什么라고 하는 무엇이라고 하는 이런 의문사가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의문사를 쓸 때는요, 문장에서 어순이 바뀌지는 않아요. 예. 자, 우리가 쓰는 그대로 그 어순에 물어보고 싶은 거에 什么라고 하는 무엇이라고 해당되는 이 단어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에 보면은, 타싱진 해서, 그의 싱 하면은 성은 무엇무엇이다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그의 성은 김입니다. 그래서 그는 김씨입니다 하는 말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 김이라고 하는 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의 성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볼 때는요, 이 김이라고 하는 거에 그대로 什么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타姓什么 해서 그의 성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게 돼요. 자, 이 문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장에서도 물어보고 싶은 부분에 什么라고 하는 것만 어순 바뀌지 않고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요, 이 什么라고 하는 것은 무엇? 해서 사람이 아닌 사물에만 해당하는 의문사가 돼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쓰지 않아요. 사람한테 쓰는 의문사는 따로 있어요. 누구라고 하는 여기에 보면은 谁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이것도 누구에 하는 우리 어순이 바뀌지 않으면서 누구라고 하고 물어볼 때이 말을 쓰게 돼요. 자, 우리 간단하게 예문을 보게 되면요. 谁叫金大宇 해서 누가 짜오 하면은 뭐뭐라고 부르다 이름을 얘기할 때 예, 뭐뭐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누가 김대우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의문문이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물음표를 써주겠죠? 예. 자, 그래서 사람한테 쓰는 것은 谁, 그리고 사물에 쓰는 것은 什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의문사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본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 본문을 보기 전에 단어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 과에서도 우리가 본문을 볼 때 꼭 필요한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에 보면은 您이라고 있네요. 네, 자, 우리 요거 우리 아까 인칭대명사 설명할 때 니라고 하는 요거의 존칭이 您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누군가를 존칭을 할 때 您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다음 볼게요. 꼬이. 예, 꾸이라고 하는 것은, 예, 형용사인데요.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 물건 살 때, 어우, 싸다, 비싸다, 이때도 얘기를 하지만, 누군가의 성을 물어볼 때도 역시 쓰게 돼요. 자, 어떻게 쓰는지 본문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싱. 예, 우리 좀 아까 이거 예문 볼 때 잠깐 봤었죠? 예, 자, 타싱, 진에서 그의 성은 김씨입니다. 할 때, 성은 무엇 무엇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싱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소개할 때 쓰는 동사예요. 자, 다음 볼게요. 什么. 네, 역시 이거 봤었죠? 의문사, 무엇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名字. 예, 名字 하면은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什么名字 하면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자, 저하고 단어를 잠깐 봤는데요, 단어 하실 때 역시 큰 소리로 따라 읽으셨죠? 네. 자, 그럼 이 단어들을 이용해서 우리 본문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역시 본문은 녹음을 들으실 때요, 우리 책을 살짝 덮어두시고,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책 덮으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您贵姓? 我姓金. 您叫什么名字? 我叫金大宇. 예, 자, 우리가 본문을 들어봤는데요. 자, 본문 들으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 자, 우리가 배운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들리게 되죠. 예, 자, 여기에 보면은 몇 사람이 출연했는지 아시나요? 예, 맞아요. 두 사람이에요. 예, 두 사람이 출연을 했는데요. 자, 두 사람이 나와서 대화를 했어요. 한 사람은 공주원위엔이라고 하는 직원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그리고 진다우라고 하는 김대우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나와서 대화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성을 물어보기도 하고 이름을 물어보기도 했죠. 자, 그럼 본문 함께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처음에 우리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원이 물었어요. 네, 닌꼬이싱 해가지고 당신의 성은 무엇입니까? 예, 이런 표현으로 물었는데요. 자, 여기서 닌 하면은 당신이라고 하는 존칭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 꼬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단어를 볼 때 비싸다 이렇게 됐는데요. 자, 귀하다라, 예, 네, 귀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성을 물어볼 때 이 단어를 쓸 때는요, 귀하다 이런 의미로, 예, 닌꼬이싱, 당신의 귀한 성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렇게 상대방의 이름을 물어보거나 성을 물어보는 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꼬이, 비싸다라고 하는, 예, 귀하다 이런 단어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성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이거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김대우가 얘기를 했죠? 예, 워싱진 해서, 예, 저는, 예, 김씨입니다. 자, 씽은 뭐뭐, 제 성은 무엇무엇입니다 이렇게 얘기되죠. 그래서 워싱, 저의 성은 찐 김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다시 묻네요. 네, 닌叫什么名字 해서 닌, 당신은 叫 뭐뭐라고 부르다, 이름을 얘기할 때 얘기하죠. 그래서 닌叫什么名字 해서 什么名字 하면은 무슨 이름, 그래서 당신은 무슨 이름으로 부릅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는 표현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김대우가 얘기했어요. 我叫金大宇 해서 저는 김대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상황은 성을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리고 이름을 물어보고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우리 누군가를 만났을 때 친해지려면 성도 물어보고 이름도 물어보죠. 그리고 이 이름을 물어보는 상황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많이 활용하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거 처음 연습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영상 계속 반복하면서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녹음도 계속 들으시면서 연습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는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하는 요 표현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녹음 들으시면서 열심히 연습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 짜이째!